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아, 오늘 아, 6월 29일 아,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아, 6월 반기 결산한 날입니다. 그래서 닥터K가 장 초반에 오늘 방송했을 때도 자 밑으로 뺄 때 아마 아 이거 페이크일 거다. 전일 미국 시장 상승한 걸 보고 야간장에서 개인이 매수세로 장을 끝냈는데 따라오게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죽이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거의 예측률 99% 맞아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상황까지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저희 채팅방 회원들 특히 지우 네 종목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갔는데 자 전부 수익입니다. 이야 진짜 죽여요. 티첼 규 위에 반갑습니다. 닥터K 100%에 가깝게 맞췄습니다. 오늘 야 앞전 방송 꼭 돌려보십시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일봉상 분명히 나중에 또 말할 게 있어야 되니까 일봉상 여기 오면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분명히 샀어요. 알아서 지우가.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제가 시그널 드렸습니다. 그 전에 28만원 뭐 사자 했는데 오늘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30만원대 삽시다. 사요. 본인들 책임하에서 얘가 올라갔거든요. 2%까지 올랐어요. 사자마자. 신세계.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다시 내려가는 거 보고 장이 안 좋았잖아요. 손절 다시 올라타서 다시 수익. 이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5%인가 먹고 팔았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올라가고 있어요. 자, 흥분 갈아치고요. 아. 잠깐만요. 근데 이게 모양이 아 그래 깜짝 놀랐네. 이렇죠. 자 여기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내려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땡겼습니다. 아침에 여기 페이크 거라 했습니다. 내리고 다시 올라가면 더 간다 했어요. 더 가지는 못했지만 적당히 0.5 정도밖에 못 갔지만 자 어쨌든 오늘 상승하는 거 맞췄습니다. 아 헬스케어 홀딩 중이랍니다. 적당히 팔았다는 게 뭐지 그러면 지우 적어놓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지수 0.51% 상승. 자 코스닥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플러스 0.99%. 닥터K가 왜 더 좋다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자 분석에 신뢰성이 가면 그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외국인 계속 사잖아요. 쌍꺼리도 사고 그죠? 오늘 쌍꺼리를 끝냈어요. 중간 아침 정도부터 계속 쌍꺼리 들어온 것 같았어요. 더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겁낼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속으로는. 그런데 위험 관리는 하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런 날이 있거든요. 유독 기관 외국인이 사주는데도 좀 비실비실한 날이 있어요. 그럼 별로 겁 안 내도 돼요. 솔직히. 왜? 아 자기들이 그 다음날 빠질 것 같으면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때려야 되는데 뭐 때문에 사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닥터K는 소설가라 그랬습니다. 차트 보고 소설을 써요. 저 혼자 이상하네. 빠지고 있는데 자 이날 볼까요. 자 이날이 6월 27일입니다 이날이죠. 그러니까 약간 빠지잖아요. 위로 올라가다가 이게 몇 얼마입니까? 뭐 약보합에 가까운데 종가는 그렇죠 마이너스 0.57 조금 빠졌잖아요. 그런데 수급을 딱 보십시오. 양대 메이저가 다 플러스죠.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단은. 근데 밑을 훅 빠졌어요. 자 그 다음날 오늘 다 끌어당겼다. 근데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윈도 드레싱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한번 붙들어졌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다시 소설 씁니다. 월요일날 이게 진정 상승 그러니까 반등 시도를 위한 끌어당김이었으면 이것이 위로 갈 것이고요. 비실비실하죠. 밑으로 처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억지로 땡겼다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밑으로 빠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긴장 늦추면 안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상당히 닥터K 흥분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장이 어려웠잖아요. 솔직히 장 초반에 이렇게 빠지는데 어떤 XX가 위로 간다고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진짜 오늘은 그래요. 제가 오늘 깔때기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제가 안 좋습니다. 딴지서였습니까? 간다 그랬어요, 세 개. 보실까요? 자, 이거는 나중에 방송해야 되니까 밑에는 좀 아껴놓고. 자, 올라탔죠? 셀트리온 헬스, 제약. 셀트리온 올라탔습니다. 이거 튈것 같아요. 단기 저항은 31만 원인데, 이거 위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32만 3천 원 정도까지. 왜? 여기서 목표치만 봐도 26만 5천 원에 31만 원이니까, 자, 4만 5천 원이잖아요? 여기 정도에 4만 5천 원 해도, 자, 33만 원 나오죠? 맞죠? 33만 원. 여기 인근 목표치 잡을 수 있습니다. 32만 4천 원. 이해되시죠? 이거 너무 길게 하면 다음 거할거 없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분명히 21, 여기 지지권 하면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에 비하면 네이처셀 제가 사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던지라 그랬어요. 무조건. 깨지면 밑에 박살난다 그랬어요. 지금, 자, 마이너스 17%까지 가다 좀 땡기긴 했으나, 이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에 비하면 나머지는 뭐, 그만그만 하긴 한데, 이건 나중에 체크하기라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주는 혜택이 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에 환율 상승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맞지 지우 회계 전문가? 맞을걸? 수출주는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 전광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그냥 보합이고요. 약보합이고. 자, 오늘 그만그만하게 다 괜찮다 그랬어요. 아침에 오픈할 때. 그런 것도 눈치를 챌수 있는 겁니다. 장이 안 좋을 조짐이 보이면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침에 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느 업종이 특출나지 않게 그냥 적당하니 다 벌겠어요. 방송 돌려보십시오. 아침 스팟 시황. 흐리고 난 다음에 점심 근처에는, 자, 일부 여기 약간 약해지면서 화학이나 이런 데 약간 약해지다가 적당하니, 여기 건설주가 좀 강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이거 셀트리온 삼형제. 초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흔들릴 때도 안 흔들렸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잘 예측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플러스네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막판에 동시효과 근처에 들어올릴 수도 있다. 이거 체크해 볼게요. 야, 진짜 거래소에서 1600억 플러스입니다. 자, 코스닥도 640억, 433억, 선물은 좀 느렸네요. 자, 그거는, 안 맞았어요, 일단. 그러나, 프로그램 매수세, 베이시스, 자, 콘텐고로 전환됐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날려드렸어요. 그 전에 계속 마이너스권인 백워데이션이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순매수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비차익으로 땡겼을 수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으면,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차익은, 현 선물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거고요. 매매 하는 거고요. 비차익은 현물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비차익은 주로 약간의 컨트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온다. 그래서 코스닥 괜찮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아침에 방송할 때 셀트리온 위로 올라가는 거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오늘 워낙 강세가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지금 잠깐만요. 야, 동시효과에 확 들어올렸잖아요. 마이너스에서 1600억 샀어요. 동시효과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될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이런 걸 닥터캐에 많이 봤어요. 자, 기관 외국인 잘 사고 있다고 코스닥 제가 표다 해드리면서 채팅방 다 날려드렸어요. 걱정할 거 별로 없다고 오늘. 자, 비교적 많이 매도하다가 선물. 자, 땡기다가 막판에 좀 밀긴 밀었어요. 자, 이거 뭔지 아십니까? 지우, 답해봐. 이게 뭔지. 자, 선물 던지면서 현물 샀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 이거 프로그램 매매거든. 프로그램 매매. 자,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구조는 뭔가 하면 가격이 비싼 걸 사고 팔고 가격이 싼걸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콘텐고라면 선물이 비싸요. 선물 빼기 코스피 200이 플러스라는 거는 선물이 가격이 높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 플러스 딴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
아, 윈도 드레싱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선물이 가격이 비싸니까 선물을 매도하고 프로그램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영향도 있다. 일단 조금 있다. 그리고 그보다는 종가권에, 자, 마지막에 오늘 6월 말일이니까, 자, 신나게 한번 땡겼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완전 좋은 걸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월요일, 화요일 날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그래, 징카입니다. 밑에 비실비실하면 이거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억지로 끌어당겼거든. 억지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억지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비리비리하다 밑에 푹 빠집니다. 오늘은 자기들 수익률 좋게 해야 되니까 억지로 당겼어. 만약에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박살나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자, 그러면 지금 자, 다우 선물 플러스 0.52,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플러스 0.45, 양호. 자, 이런 영향도 있다. 그러면 그러다가 윈도 드레싱이다가, 자, 애들, 아, 개인들, 자, 선물 매수세 들어온 거 한번 죽여주고, 스위칭 나온 것도 한번 죽이 위해서 위로 들어올린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상승으로 베팅한 애들이 여기서 막판에 밀릴 때 고민하다가 미국 올라가니까 야간에서 물타기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냈어요. 야간에 분명히 개인이 샀다 했습니다. 갭 상승했어요, 일단. 그럼 더 올라가야 수익권인데, 비리비리해요. 그럼 하다 여기에서 깨지면 다 던져요. 매수 잡았던 사람들. 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제법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 매도로 전환해야 되겠다. 저점 깨졌네. 누가 봐도 저점 깨졌거든요. 매수로 들어가요. 좀 먹여주는 척 하다 확다 들어올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시나리오 그렇게 썼어요. 그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기일, 그리고 윈도 드레싱 있는 날, 이런 거잘 간파해보고, 야간 선물에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반드시 분석해야 된다. 닥터 K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분석해야 돼요. 자, 신세계만 하나만 이야기해도, 자, 닥터 K방 대표 선수 지우 진짜 잘하고 있어. 진짜 마음에 들어. 여기 인근에 사가지고요. 갭 상승, 아침에 들었을 겁니다. 갭 상승해가 전일 밤에도 이야기했죠. 셀트리온, 시간, 왜? 단일 호가에서 이거 지금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 이리 밀리면 파십시오. 이런 거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샀고, 밀리는 거 보고 던지고, 장턴한 거 보고 다시 들어가고. 야, 진짜 잘했어. 그렇지, 차익 거래. 그래서 좀 흥분하는 것도 있는데, 흥분 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오늘 깔때기 좀 되겠습니다. 이 경상도의 수식이 판에, 이 수식이판에 창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전신의 은봉이고 밑으로 흔들흔들하는데, 닥터K방의 대표 선수가 6연승입니다. 6연승 깨진 게 없어요. 깨진 게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 들고 있어요. 세계는 중간중간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100% 수행해내고 있어요. 진짜 너무 놀랍도록 저의 머리와 연결돼 있지 않나. 이러면 너무 잘난 척인가? 어쨌든 제가, 아, 이거 샀으면 좋겠는데, 이거 채팅 날리면 사 있어요 벌써. 야, 우리 회원들 너무 고맙습니다. 닥터K 체면 살려줘서. 쓸데없는 소리 또 하는 사람 있는가 한번 봅시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지. 빠지기 뭐가 다 빠져. 다 올라가고 있는데 쯧쯧 한번 더 그런 소리 올려봐봐. 진짜 그래서 오후 9시에, 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한 분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같이 공부하고 싶고 하시면 들어오시고요. 분봉 매매, 이런 분봉 매매의 세밀한 부분을 닥터K가 강의도 하고, 실제로 모의 투자, 그것은 밤에 하는 해외 선물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주식이나 선물이나 똑같아요. 매수 매도 포인트는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말하면 강속구를 경험하다가 적당한 공이 날라오면 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 중에 뭐 홈런 타자도 안 타면 홈런만 칩니까? 삼진도 나와요. 다만 확률이 높을 뿐이지. 이해되시죠? 공부하실 분은 오후 9시에 오십시오.
지우도 진짜 대단한 게, 지우 친구가 상당한 레벨인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에서도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공부하려는 자세와 저 하루 거의 저하고 최고 많이 이야기할 거야, 아마. 맞지? 집안의 가족들하고도 나하고 이렇게 대화 많이 안 할걸? 물론 채팅이지만 거의 같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매니저이기도 하고 채팅방에 제가 키우는 대표 선수입니다. 제가 키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된 기법과 그것을 제대로 수행해낼 때 과연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육연성입니다. 한 번도 안 깨졌어요. 중간에 자기 먹었던 거 살짝 토해내는 그런 거는 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브로스콘 들어가 있어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좀더 세부적으로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1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상담도 가볍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황에 맞춰서 주식 기초 강의에 있는 거를 1편부터 아마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궁금한 거 채팅 받아가면서 자, 1회가 주식 기초 강의 1회가 캔들이거든요. 그럼 캔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쭉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130강이니까 진짜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하루에 1강 해도 지금 130일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 제 건강이 허락하고 제 신변에 문제 없는 한 무료 방송으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저 매매해가지고 돈 벌면 돼요.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수강료 절대 안 받습니다. 유료 전환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년 반 동안 그런 말한 번도 한적 없어요. 자, 이것은 맞배기고요. 자, 여러분들 제 유료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한적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머릿속에 있는 거 전부 다 풀어드렸어요. 진짜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고맙게 생각되면 고맙다는 분 계신데 홍보 좀 해주세요. SNS로 날려주세요. 주위 사람들한테 주식 이야기하는 분 계시면 닥터케이 좀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봐라. 그래 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그래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채팅방 초대한다 했습니다. 자, 생각대로 님도 오셨고. 티처 규 님도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제 강의 해놓은 기초 강의 밑에 공부를 좀 하시고 계신다면 밑에다가 봤다, 잘 봤다 이 정도 남겨주셔야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파악이 되니까 어느 정도 공부 되시는 거 제가 보고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댓글 저 달아봐야 저한테 아무 덕 없거든요.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좀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아무나 안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나 안 받아요. 정말입니다.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 뭉쳐져야 시너지가 있거든요. 지우, 무슨 말인지 알지? 지우가 잘 해내니까 같은 방에 있는 다른 분도 자극받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 사람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선배도 있잖아. 채팅방에. 그러면, 나도 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수 있을까? 되겠지. 닥터K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도 열심히 해보자. 동기부여도 되고요. 희망도 가지는 겁니다. 깨져가 있는데, 가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지우가 보여주거든요. 지우, 너는 돈 버니까 좋은 거고, 다른 사람한테도 동기부여 해주니까 좋은 일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책임감이 있는 거야. 알겠지? 좀 된다고 몇달 안에 나가기만 해봐라. 내처럼 박살난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한다. 내 1년 동안 전문가 방송 110만 주고 듣고 이제 나도 알 만큼 아니까 내 혼자 해봐야지 했다가 개박살 났다 했잖아요. 개박살이면 말은 좀 그렇지만 요 정도는 인터넷에서 허용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만하는 순간 끝납니다. 자만하는 순간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명심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또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해야 되니까요.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